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예전에 SF 작가 윌리엄 깁슨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요. 네. 어쩌면 이 말이 꼭 들어맞는 분야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네. 예, 보통 그 인테리어라고 하면 예쁘게 집을 꾸미거나 아니면 방을 좀 예쁘게 꾸미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실내 공간을 디자인한 일, 이 전부를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테리어 분야에도 ICT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모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공간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을 해보고 또 실제로 가구나 벽지, 조명기구 등을 배치한 것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ICT 기술이 어떻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학부 전공이 인테리어 디자인이고 실내 건축이라서 오늘 주제가 더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인테리어 디자인 속으로 ICT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예, 먼저 보실 앱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을 때 실제로 사용했던 앱인데요. 홈 디자인 3D라고 하는 앱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간단히 자신의 집 평면도를 그리고요. 다양한 가구를 배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3D 그래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요. 네. 직접 돌아다니는 느낌으로 이제 감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직접 해보시면 사용하기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정말 편하네요. 네. 옛날엔 저런 거 다 그렸는데 그렇죠. 손으로. 손으로 다 했죠. 네. 근데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자신이 살고 있거나 또는 이사갈 아파트의 평면도가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평면도를 보시면서 그 그림에 나온 형태랑 숫자를 그대로 앱에 입력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미리 등록되어 있는 가구 아이콘들을 이제 배치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이런 작업은 예전에는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일을 이젠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아주 간단히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꼭 이사할 때만 이런 앱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이케아에서 내놓은 전자카탈로그를 보시면요. 어떤 가구를 사기 전에 미리 그 가구가 우리 집 방이나 거실에 이제 가상으로 놓아두고요. 예.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랐군요. 일종의 증강현실 기능인데요. 네. 요즘에는 미리 보지 않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럴 때 보다 편리하게 어떤 물건의 현실감이랄까 그런 것들을 미리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이런 것에 완전히 문외한이어가지고 예.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근데 인테리어 벽지나 뭐 바닥 색깔 이런 거를 미리 볼 수 있는 이런 앱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얻고요. 실제로 꾸미는 것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앱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예. 먼저 하우즈라는 앱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테리어 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앱인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공간, 예상 등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참고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료가 무려 450만 개 이상이나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들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조언도 받을 수 있지만 영어만 지원되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또 국내에서 만들어진 앱으로는 오늘의 집과 집 꾸미기라는 앱이 있는데요. 자신이 직접 꾸민 방 사진 같은 것을 올려서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예. 또 인테리어 고수들의 노하우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분야별 전문가들과 직접 연결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 인테리어 꾸미기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앱들입니다. 네. 또 대충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찾았다. 아니면 이런 방을 이런 스타일로 꾸미면 좋겠다 싶어도 막상 꾸미려고 생각해보면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색상인데요. 네. 이 색이란 것이 잘못 사용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또 막상 좋아하는 색을 찾았어도 다른 색은 어떤 것이 어울리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럴 때 사용하는 앱이 바로 이 마이 팬톤인데요.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어울리는 색을 좀 찾아줍니다. 또 만약에 못 찾겠다 싶으실 경우에 카메라로 자신 원하는 색을 찍어서 원하는 색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기술이고 세상 참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지는데요. 이렇게 ICT 기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주거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 기기와 디스플레이 기술 이 두 가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인테리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바로 휘어지는 화면과 전자잉크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 다양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전자잉크와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디스플레이를 창문이나 벽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손태라는 이름의 전자 필름인데요. 평소에는 투명하다가 전기가 통하면 불투명하게 바뀌는 그런 필름입니다. 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이 불투명도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평소에는 투명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다가 필요할 때만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공간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리창이나 이 유리문을 바꿔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네. 이 필름만 그 위에 딱 갖다 붙이면 바로 스마트 유리로 변신을 합니다. 또 불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프로젝터 빔을 쏴주면 대형 스크린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또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같은 곳에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이 없을 때는 속이 보이다가 문을 잠그면 바로 불투명한 창으로 바뀌는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참 재밌고 신기하고 이게 얼마일지 좀 궁금하긴 해요. 비쌀 것 같은데 초반이라서. 그러면 이 전자잉크도 인테리어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전자잉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전자종이 전문 기업인 이잉크, 회사 이름이 이잉크인데요. 이잉크라는 회사에서는 프리즘이라는 이름의 컬러 전자잉크를 사용한 벽과 테이블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은 그런 제품인데요.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점점 개선되기 시작한다면 미래는 어쩌면 인테리어 스타일이나 날씨, 그날 기분에 맞춰서 변하는 벽을 가지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또 전기 코드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듀퐁이라는 회사에서는 무선 충전 기술을 가진 회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아예 충전기가 내장된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스마트폰을 그냥 테이블 위에 딱 올려만 놔도 바로 충전이 되고요. 또는 소파에 앉아서 옆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잠깐 옆에 올려놔도 바로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나중에 스마트 허브와 연결되면 굉장히 큰 효용성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요. 요즘에 예. 워낙 유행하는 배달앱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 저도 예.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배달앱처럼 인테리어를 주문할 수 있는 앱이 있을까요? 있지요. 정말로 다양한 앱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앱과 서비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색과 비슷한 페인트 번호를 알려주는 그런 앱도 있고요. 또는 벽지나 바닥재 샘플을 굳이 가게 찾아갈 필요 없이 앱으로 바로 이제 확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앱도 나와 있습니다. 네. 또 바꾸고 싶은 인테리어 디자인이랑요. 현재 상황을 이 사진으로 찍어서 신청을 하면 아예 이 정도로 바꾸려면 인테리어 공사에 얼마 정도의 견적이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앱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앱과 서비스가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이시면 조금 더 생각보다 쉽게 인테리어에 좀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페인트칠 잘못해가지고 욕먹을 일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자, 이사 전에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볼 수도 있고요. 날씨나 분위기에 따라서 벽지의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재밌네요. 앞으로 또 어떤 ICT 기술이 인테리어에 접목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